예, 책은 또 사실은 수도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. 어떤 영성을 살 것인가, 고행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영성을 살 것인가, 아니면 강생의 영성을 살 것인가,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. 제 1장에서 영성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을 때 등장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고행을 하던 시기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조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영성 생활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사코맘, 즉 중산층의 아이들을 잘 돌보는 엄마로서 또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, 그러나 그 사람에 관해서 우리는 영성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.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중세시대에 고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영성적이다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뻤고 또 그 사람 안에서 마치 오아시스 안에서 물을 발견한 것처럼 샘솟는 기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. 이것은 마치 하느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용솟음치고 사람들의 영혼의 터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다양하게 영성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책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수도자가 아닐지라도 이 책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